3회 걸쳐서 이제 펜타곤 그 멤버를 소개하고 있는데 오늘 마지막 주자들이 이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마지막에 예. 장식할 두 명의 멤버 어떤 분인지 네. 준비되셨죠? 네, 오늘은 네, 오늘은 예남과 함께 외국인 멤버로 활동하고 있는 유토를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 일단 98년생으로 막내 라인에 속하고요. 정확한 일본 이름이 바로 아다치 유토입니다. 피부가 까매서 팬들 사이에서는 블랙 유토라고도 불리고요. 포지션은 서브래퍼와 리드 댄서를 맡고 있는데 펜타곤의 많은 노래에서 그 시그니처 사운드로 유토다가 등장하거든요. 바로 이 멤버 유토를 말하는 겁니다. 그럼 유토의 TMI 시작해볼게요. 유토가 펜타곤 멤버 중에서 가장 자신 있는 부분 물어봤는데 낮은 목소리라고 합니다. 굵게 뻗어나오는 동글 보이스가 굉장히 매력적인데 본인도 잘 알고 있는 것 같아요. 두 번째 TMI, 유토가 마트에 가면 절대 빼놓지 않고 사는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두부라고 해요. 간장에 찍어 먹으면 너무 맛있다고 표현을 해줬고요. 다음은 유토가 평소 감옥에서 물어본 건데요. 언제 말이 많아지느냐 물어봤더니 무서운 영화를 볼 때라고 합니다. 보통 말이 없어지는데 일부러 말을 많이 해서 무서운 걸 숨기려고 한다고 하네요. 유토의 마지막 TMI, 유토가 영혼 체인지를 한다면 좀 바꾸고 싶은 멤버가 누구냐 물어봤는데 멤버 키노를 뽑았습니다. 왜냐면 춤을 잘 춰도 너무 잘 춰서라고 합니다. 그냥 그 딱 봤을 때 그 보여지는 이미지랑은 평소 성격이 좀 다른 네. 멤버 같은데 요즘엔 또 어떻게 보면 이런 그 아이돌이 또 인기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예. 이제 팬들이 사적으로 많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그 실제로 갭 차이가 나는 것도 좀 매력 포인트로 느껴지곤 하는데 앞으로